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여행하시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행 가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Yes. He just stopped for a minute. Don't adjust him. Unless you touch something. 우리는 사이트시잉 버스를 타고 독일 최고의 고층 건물들이 있는 스카이라인을 여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고로 운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층 버스의 맨 앞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버스의 1등석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4대 대성당인 카이저 돔을 향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돔은 신성 로마 시대부터 선제후들이 왕을 선출하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카이저 돔은 옛날 신성 로마 시대부터 왕을 선출하는 역할을 했던 대성당입니다. This is fun. I like these tours. You get to learn a lot. Kaiser Dom을 지나 우리는 이제 Old City의 Main Street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100여 년 전부터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Old City의 Main Street는 지금도 슈트라센반과 자동차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차하고 같은 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전차 레일이 깔려져 있습니다. 잘 안 들리지? 우리는 지금 구도심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 금융가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30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아직까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도 없고 아, 신기하다.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스쿠터로 도심을 이동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요즘은 스쿠터를 거리나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층 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스카이라인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UPS는 힘차게 독일의 아침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독일 우체국 배송은 DHL이 담당하고 있지만 빠른 배송은 UPS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값싸고 편리하지만 이용자들은 전동 킥보드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청년은 질서를 잘 지켜서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기 바랍니다. 스카이라인은 미국의 맨하튼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맨하튼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맨하튼 거리와 많이 흡사한 모습입니다. 독일은 전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모두 멈춘 1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춰진 독일은 도로 보수작업이나 빌딩의 리모델링 등 건설업을 주도로 그나마 경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공사장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러게.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버스가 다니면 사람들이 1, 2층으로 꽉꽉 차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올해는 관광객들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앞자리를 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는 80인승 버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탑승한 승객은 5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버스에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 우리 머리 위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의 지붕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버스는 항상 만석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타워잖아, 메인 타워. 옆에 이게 인기 지금은 관광객들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 좋게 버스의 앞자리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다시 열리면서 사람들이 출근길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r... 이곳 스카이라인은 프랑크푸르트의 자랑거리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경제를 대표하는 금융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된 초고층 건물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스카이라인을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한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 체증입니다. 아침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시잉 버스 티켓을 판매하는 분은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분은 저를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독일어 한마디 안 하고 영어로만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창한 영어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Thank you!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갖고 여행을 떠나세요.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도시 기능을 상실할 만큼
많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전통 건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전통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 첩보 영화에 나올 만한 영화의 세트장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알트오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도심의 구석구석을 관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버스 투어는 22유로로 버스와 유람선을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24시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서 주변을 보고 또 탑승하는 시스템입니다. 말복이 지난 다음부터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유여행 도시면 볼 수 있는 코스하고 단체 관광을 와서 볼 수 있는 코스가 틀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2층 버스 타고 다니고 그거 꿀만이라고 그러지? 이태리 말로 항상 저 왼쪽에 탔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에 탔네? 여기 오른쪽에 타면 나뭇가지가 이게 차를 한 번씩 치고 그러면 진짜 겁나요. 겁났지. 꼭 나 내 머리를 치는 거 같아서 고개를 숙였잖아. 그럼 엄청 겁나죠. 이 코땡땡이가 오면서부터 이 독일에 까마귀가 엄청 많이 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한 달 전부터인가 까마귀들 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 저 까마귀 소리 들으면. 근데 또 까마귀가 내가 맥도날드 아니야 KFC 앞에서 봤는데 독수리만큼 크더라고. 진짜 무섭더라. 걔네들이 막 그 간판 위에 쭉 앉아 있는데 되게 무서웠어. 시내를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긴 처음인데? 그렇지. 또 한 번에. 그렇지. 한 번씩은 와봤어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다녀본 건 저희도 처음이에요. 저희 스카이라인 플라자 보인다. 스카이라인 플라자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가장 큰 시내 안에 있는 쇼핑몰이에요. 자, 저기 모처럼 관광버스가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돌고 있네요. 저 하얀 버스가 관광버스인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난달 8월달부터는 얘도 종종 그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스카이라인 플라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시죠? 스카이라인 플라자. 스카이라인 플라자는 프랑크푸르트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박람회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쇼핑객들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람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없고 쇼핑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하는 영국의 노 부부는 초고층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자리를 탔으니까. 제 뒤에 미국 아저씨가 앞자리 안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맨 앞자리를 앉을 수 있어서. 자, 독일을 자랑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죠. 저는 차를 좋아해서 저런 거 보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포르쉐. 독일에서 화물차들이 화물을 내리기 위하여 주차 금지 지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화물차나 이런 게 왜냐하면 경제 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지를 띄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하고 독일하고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메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메세는 프랑크푸르트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박람회장을 갖고 있는 게 프랑크푸르트이고요.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박람회장은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정도가 운영될 만큼 굉장히 큰 곳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은 이 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 운영될 만큼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대표적인 박람회로는 세계 자동차 박람회와 꽃 박람회가 있습니다. 독일은 공사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현대화돼가지고 저 아저씨 전화 받으면서 저렇게 하면은 혼나는데 이쪽 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다. 독일 박람회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세계 자동차 박람회.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독일과 유럽을 잇는 거의 모든 열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북쪽의 자동차였죠. 아우디도 있고. 자, 저희는 지금 하우트반호프를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이죠. 여러분이 보시듯이 차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역에는 중앙역은 한국 기업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통하는 거의 모든 열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역이 중요한 것은 약 100년 전부터 이 100년 가까이 전철화 사업이 되었고 통신 자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현대적인 역이죠. 여러분 보시면 저쪽에 보이시나요? 사람 모이겠구나.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이곳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체 관광을 오신 분들은 이곳을 한 번쯤 들러 기념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념품 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역 안에는 S반과 U반 그리고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근처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명한 홍등가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을 따라 이곳에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카지노 등 유흥업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앙역 주변에는 마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주변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한국보다 치명적인 성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에이즈 진단 키트를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오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전한 여행 문화를 위해 결코 이 지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약들을 팔아요. 그만큼 성병이나 치명적인 성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더라도 좀 건전한 여행을 추천합니다. 자, 관광버스는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승용차를 타고 보는 프랑크푸르트와 2층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프랑크푸르트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버스에서 본 프랑크푸르트는 더 화려하고 멋집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63빌딩에 구경 가지 않는 것처럼 저도 관광버스를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사이트시잉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렌트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 습관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 그 독일 사람들 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형 버스가 날렵하다. 그지? 저 앞에 본 탑이 저게 물탑일 거예요. 자, 이제 4쪽으로 다시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좋은 프랑크푸르트를 알려드리라고 날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 속에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 밑으로. 도시 중앙으로. 네. 유럽의 거의 모든 시내 버스는 만에서 나온 버스들을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비싸요.
근데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구성이 좋아서겠죠. 그리고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굴절 버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스에 타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버스나 전차, 그리고 저런 지상을 다니는 전차들이 안락하죠. 안락한 만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일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액권으로 끊어요. 그래서 구역 안에 있으면 얼마, 구역 밖으로 가면 얼마, 이런 그 가격표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정액권을 사용하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또 무료 승차도 가능하고 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 중앙 쪽으로 향해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마인강을 끼고 들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우리 선착장 근처로 지금 온 것 같아요. 저쪽에 카이저동이 보이고요. 버스 기사는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운전합니다. 날렵하게 운전해서 저는 계속 감탄하며 여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여행을 하라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스카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너무 좋은 조건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늘 관광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됩니다. 그래서 독일 라이프 스타일이 유튜브 승인이 나면 그해 여름 헬리콥터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 여행을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만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버스와 벤츠 그리고 볼보 버스가 많이 운영됩니다. 버스의 가격은 비쌉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만버스를 많이 구입합니다. 물론 비싸죠. 그러나 내구성이 좋아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대중교통 가격은 한국에 비하여 많이 비쌉니다.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한 달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나 1년짜리 티켓을 구입합니다. 이제부터 마인강 리버사이드를 보여주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섭씨 14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물은 맑고 투명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물에 잘 자란 가로수들은 10월이 되면 가지를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봄까지 식물스러운 모습으로 거리를 지키게 됩니다. 사람도 미용실에서 이발을 잘못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나무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독일은 자연 보존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고 도심 이곳저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식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휴식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땅의 용도를 모르고 보존 녹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 자나깨나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코스가 거의 없어요. 이제 내년쯤 되면 다시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자, 이쪽에 잔디밭을 보시면 강가를 보면 철로가 있습니다. 저 철로는 예전에 전차가 다니던 길입니다. 지금도 전차가 저 길을 달리면 마인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자유여행을 하면 버스와 유람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이용하면 그 도시를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를 걸어서 세심하게 찾아보면 최고의 여행길입니다. 그런 버스를 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 한 바퀴를 싹 돌면서 어떤 이 고향이 이 고장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람선을 타시면 아 이곳의 강이나 바다는 어떤 것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트래픽이 있네요. 8월까지만 이 트래픽이 없었던 이유는 자동차들을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9월이 되면서부터 자동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선거 운동 좀 할까요? 저기 계신 저분 지금 지방의회에 출마하신 분인지. 저쪽에 쭉 보시면 유럽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작센하우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작센하우젠 쪽으로 가는데 작센하우젠은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옛날 도시들이 많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건물도 멋있고. 한국의 그림 같아. 이제 프랑크푸르트 링을 돌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는 작센하우젠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건물들이 조금 옛날 건물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구의 조화인데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옛날 건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훨씬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That's better. Get rid of that other one. Oh, that's nice. You sent that to me. 화강암 같은 걸 집을 지었으니 옛날에는 얼마나 튼튼하게 집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새로 전쟁 통해 부서진 집들을 재건할 때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시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지? 그래서 시멘트나 뭐 벽돌 같은 걸로 그냥 쭉쭉쭉쭉 쌓아 올리고 그래서 디자인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점점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다리를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세계망측하게 생겼죠. 작센하우젠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다리를 보면 교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마인강은 바지선이 남과 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리의 중앙을 높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교각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곳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교각을 갖고 있습니다. 낭만을 품은 도시를 도는 닌 같은 도시예요.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버스는 도시를 한 바퀴 도는 링을 돌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자, 쓰레기차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이 독일분들은 쓰레기차를 자동화된 쓰레기차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덜해요. 왜냐하면 각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규격화돼 있어가지고 차에 붙이기만 하면 그 쓰레기통이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주기 때문이죠. 독일은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아서 육아휴직도 자유롭고 직장을 얻는 것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부부가 합산해서 수입이 많으면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당한 수익만 챙깁니다. 의사나 변호사, 금융업에 종사하는 엘리트 계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의 수입만 받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10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활습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의 교육을 환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방송에 나와 독일 교육을 찬양하고 거짓말하는 대학 교수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70% 이상 결정됩니다.
학교 수업 점수가 높으면 인문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상위 30% 미만의 아이들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해서 15살에서 16살 사이에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개개인이 학습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중요합니다. 독일 학교에서 학생들은 토론 학습으로 수업을,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영방송에서 독일은 의사도 원서만 내면 합격한다고 독일인 게스트까지 출연시켜 국민을 속이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성적이 행복순은 아니죠. 그런데 독일은 철저한 계급사회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권한도 막대하고 인종차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성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 온 한국 아이들이 독일어를 빨리 배우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독지가가 있다면 한국 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민 온 100명의 아이 중 99명이 언어의 벽에 막혀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는 와본 적도 없어. 자, 여기가 왜 안 와봤습니까? 와봤지. 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 외곽에 있는 담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지난번 연못도 있고 잔디밭이 쫙 있고 사람들이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네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제 팔면 가르침 쪽으로 가는 참 멋있네, 집이. 예전에는 말입니다. 이런 데를 마차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보다는 마차가 더 어울리는 도시 같지 않습니까? 메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렇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지. 예, 링을 돌고 있는 거예요. 시티링. 도심 링을. 이곳은 시속 40km 구간입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네요. 선데요.
그래서 이 2층 관광버스는 독일은 한국처럼 외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식사는 집에서 하는 독일인들의 습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식당들도 있지만 역시 가격은 비싸. 가격이 싸다는 건 독일 기준으로 싸다는 거지. 이 식사 함께 하는데 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런 부분들이 성곽인데 2차 대전 때 남아있는 폭격에서 살아남은 성곽들이 도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택시가 사정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자동차, 저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큰 수산 시장 유통 업체예요. 데노스라고. 네. 거의 모든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이태리 분들이 많으시고, 그 이름은 그 스페인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데노스는 이태리 말은 아니니까.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태리 분들이세요. 베누스라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명한 생선시장입니다. 이곳에 가면 독일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화로도 팔고 킹크랩, 조개류, 전복 등 다양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름은 스페인에서 온 것 같은데 시장은 이탈리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기서 그 그린넨 소스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프랑크푸르트 축제 중 그린넨 소스 축제가 있습니다. 초록 소스 축제는 괴테의 어머니가 만든 그린넨 소스를 테마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축제는 연극과 음악, 그리고 그린넨 소스를 이용한 음식 축제입니다. 괴테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유로운 삶과 배움으로 세상을 살다 간 문학파이자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백화점, 좋은 백화점이 있어도 거기에는 팔지 않는 진짜 비싼 것들만 파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린넨 소스 페스티벌을 했던 곳이고, 지금 여기가 철수하고 있네요.
아직 철수 안 했는데? 아직도 하는데? 짐 싸던데? 원래 29일까지인데 저거.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소스 페스티벌은 뭐냐면 괴테 어머니께서 만든 소스를 괴테 엄마가 만든 소스가 그린랜드 소스라고 있어요. 초록색 소스지. 네. 근데 그거를 프랑크푸르트의 대표적인 소스로 상품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는 음악과 연극 그리고 먹거리들이 함께하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축제입니다. 오래하네 저거. 그러게. 그래서 그린랜드 소스 페스티벌에는 재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다음에 거기하고 이제 되어 있는 데서 클래식 음악도 하고 팔맨 가르튼하고 같이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괴테 하우스 가는 거. 자, 우리는 이제 괴테 집에 가는데 괴테 집. 괴테 하우스는 오른쪽에 있지. 그렇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갈 걸? 거리로 나와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이게 돌아와야지. 집에만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되게 보기 좋다. 막 브런치 하는 모습들이. 옆에 아줌마들도 얘기하는 아줌마들. 코로나 세상에서 가장 성업하는 업종은 코로나 확진 검사소입니다. 여행을 가도 필요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려 해도 필요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테스트 하는 데들이 참 성업 중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행을 가려 해도 저 테스트지가 필요한 데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약 1시간 동안이 버스 투어를 마치고 종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번 여행 즐거웠습니다. 한 바퀴 다 끝났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갖고 와서 버려? Have a good trip back. Thank you very much. Enjoy Frankfurt. Thank you.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